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1560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죠. 양시장 둘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움직여줄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허브경제TV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허브리핑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1주년 이벤트도 내일 마감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막차 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전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 밴드 구간에서 한국전력 반등폭 을 만들어줬습니다. 얼마죠? 23,000원입니다. 23,000원 구간을 이탈시키고 나서 반발 매수 들어와준 다음에 금일 또한 좋은 양봉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시장이 금일 외국인 매수 430억, 기관들 매수 1,200억 정도 들어와줬는데 의미가 없는 물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장은 밀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전력이 매수 물량이 들어와줬다라는 거는 지수 방어성 매수세가 한국전력에 들어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뭘까요?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뭐야? 그 지수 방어성 매수가 대체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수 방어성 매수세라는 거는 주가가 시장이 빠지려고 할 때 그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고 그동안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빠질 때 대부분 그 지수 방어성 매수세에 힘입어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의 메이저들 매수세가 유입이 돼줍니다. 예, 유입이 돼줘요. 그러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한국전력 매매를 하실 때 오늘 와 외국인 매수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금융투자 매수 엄청 많이 들어와줬다, 연기금 매수 엄청 많이 들어와줬네, 외국인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줬지만 JP모건에서는 이렇게 공매도를 쳤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은 조금씩 나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는 절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메이저들은 모두 다 계획을 가지고 이 주식시장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지수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이들은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수를 하방을 받기 때문에 지수 방어성 매수세를 어떤 종목에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국전력으로 그 시나리오가 짜져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지수 방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전력 여러분 시가총액이 그래도 큽니다. 이 종목이 한두 번 크게 움직여주면 지수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만큼 이런 블랙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좀 간단하게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오늘 뭐 상승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좋아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 정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전혀 좋아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다 라는 부분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오늘 한국전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와줬고 이 수급이 들어와준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브리핑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도 이 수소사업을 어떻게 친환경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호주에 투자한 10년 동안 투자한 금액 자체가 거의 몇천억이죠? 8천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이제는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 표현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 체크포인트 잡아주시면서 트레이딩 진행하심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짧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중요 포인트만 딱 잡아드렸어요.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쵸? 마지막으로 허브경제TV 거의 홈페이지나 꼭 한 번씩 눌러와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내일 완전히 마감을 하니까 망설이시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꼭 이번 이벤트 기회 잘 잡아보시고요. 1주년이다 보니까 많은 혜택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께 제로브리핑과 허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료로 장마감 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모든 문의 카카오톡 아이디 hbtp 천사로 연락을 주시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hbtp 천사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브경제TV가 아니라 hbtv 천사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쪽에 메시지까지 남겨주시면 완료되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들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